휴직기를 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7개 교회를 5년 동안 5개 교단 7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등록하게 하고 5년 동안에 부흥의 결실을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뭘 잘해서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 이 7교회에 가보니까 정말 복음, 이완겔리온, 복음만 세워지면 한국교회 교회학교 2022년부터 희망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는 16% 문을 닫았고 교회학교는 10분의 1인 상황 속에서 3대 재앙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의 어린 영혼들을 우리는 잃었다는 거죠. 교회를 6년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성경적 세계관이 없어. 기도할 줄 몰라. 신앙이 저하된.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어른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데 애들은 아멘할 줄 모르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과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목회 엑스플로의 첫 번째 진단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스쿨 시스템 이제 끝이야. 로봇들 레이크스 시대하고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첨예하게 다르다. 그러므로 진단을 내려봅니다. 교회의 기능을 지금 교회학교가 감당하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맺어왔느냐. 숫자적 열매를 70년대에 잠깐 이뤘었죠. 그러나 6년을 다녀도 이게 없어요. 또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전락되지 않았나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이제 본질을 회복하되 병원의 본질은 치료와 고침이죠.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어도 그 병원에 가면 오히려 강원도 사투리로 옴부터 와. 병이 더 생겨서 와. 그러면 누가 그 병원을 가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과 성장인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학교 이미지 속에서 맛있는 거 주고 재밌는 프로그램 하고 버블쇼 하고 이러다 보냈더니 얘들이 아무 역할을 못해내. 그래서 이제는 학교 이미지를 완벽하게 벗어버리고 교회 속의 교회로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대의자님께서 교회 속의 교회 키즈 철치, 이름 자체를 아재야 선데이스쿨이란 교회학교라는 이름 자체를 던져버리고 예, 지금은 저기 일산의 모 교회는 구역회도 모두 1교회, 2교회, 3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 흐름을 알고 계신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해라. 기도할 줄 아는 어린이로 키우라. 이게 저희들이 5대 정신이에요.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게 하라. 6년 정도 다녔으면 신이 나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 세대는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 교회 다녔으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완전히 이데올로기의 전쟁 속에 이 젠더와 동성애와 이런 아주 듣지도 못했던 이 사상의 괴로움 속에 사는 이 아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집어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꿈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이게 우리 5대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개로 나누는데 교회 오면 애들이 60분 딱 있다갑니다. 60분 동안 찬양과 예배와 밥 먹게 이 주중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애들의 표정을 보세요. 교회 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마음 열어 찬양하고 반복회로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주 월화수목 금토에는 이 주중 관리 일기를 쓰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168시간 속에서 60분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강의는 월화수목금으로 나눠진데 첫째 날은 진단을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는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나오죠. 오늘 이제 출판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동영상 삼위일체 되는 세 가지의 삼박자가 맞춰져서 2022년도부터 초등학생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트하겠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모든 설교와 자료 한 명만 있어도 유튜브에서 설교를 보고 은혜를 받게 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찬양을 되짚어보는 거예요. 유치원식 노래는 다 쫓아보내고 여러분 찬양은 요즘 국민가수가 뜨고 있잖아요. 미스터 트롯을 뛰어넘어서 국민가수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모 방송사에서 찬양은 미스터롯보다 한수 위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우리 성희석 대표님의 교사의 직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두 25분 강의입니다. 수요일날은 예배입니다. 목요일날은 반목회입니다. 저는 승부가 여기서 난다고 봅니다. 반목회 이 공동체 훈련에서
담임 선생님이 목회자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아 가면 승부가 난다. 그리고 교사는 이제 이 교회 시스템에서는 교사를 1년직으로 안 하고 6년직으로 합니다. 한 번 맡으면 최소 6년은 간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미 책과 강의에서 안내를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고신 측의 예일교회 인천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쪽에 제가 있네요. 모든 교구장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올인해서 전 성도가 올인해서 교구, 구역회, 교사들이 올인해서 교회학교를 일으키자 했더니만 아이들의 그 숫자가 일단 6개월 제가 코칭했는데 40%가 뛰어넘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조건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적 부흥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제는 떠날 애들은 다 떠났어요. 왜? 목사 딸이니까. 혼내도 다음 주 옵니다. 왜? 집사님 딸이니까. 얘들을 예수님의 용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밥 먹게 하는 애들 표정 얼마나 예쁩니까? 예. 자, 요 예시합니다. 자, 초등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예, 올 교육부 자료입니다. 267만 2340명입니다. 얘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학교는 학교수 뭐 중요하지 않지만 학교수 초등학교 6157개. 예.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들도 5000개가 넘다 그래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요. 요 얘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감독의 목사잖아요. 우리 이제 감독회장님 제일 어른 계신데 교단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감독의 목사가 통합 측에서 세임양 통합, 주성 통합, 남서울 합동, 부산 백석, 부산은혜 합동, 당진감리교회 이렇게 여러 교단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행정적으로는 휴직기를 냈었어요. 본부에 휴직기를 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7개 교회를 5년 동안 5개 교단 7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등록하게 하고 5년 동안에 부흥의 결실을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뭘 잘해서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 이 7군데 7교회에 가보니까 정말 복음, 이완겔리온 복음만 세워지면 한국교회 교회학교 2022년부터 희망이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안 해도 워낙 잘 아시겠죠. 예. 예? 저기 예? 페이디피데스 병사의 유앙겔리아 우리가 이겼다. 기쁜 소식이다. 예? 전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마라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초등학교 단 한 명만 있어도 다시 시작하라. 대장께서 언급해 주신 마지막 멘트입니다. 예수님 앞으로만 돌아오면 이 시스템만 세워진다면 2022년부터 6년 제가 이제 은퇴가 9년 남았거든요. 6년하고도 또 할 수 있어요.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 이렇게 교계 기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20명이 넘게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감독회장님, 우리 총회장님, 우리 목사님들께 장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제 예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